다음 여덟 번째 에피소드는 이니퀄리티의 솔루션을 찾는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퀘이전의 솔루션을 찾는 것과 이니퀄리티의 경우에 솔루션을 찾는 것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거의 뭐 대동소이합니다. 마찬가지 equivalent inequalities를 찾아 나가는 거죠. 복잡한 것을 단순하게 만들어 나가는 과정입니다. x-4가 1보다 크다. 그러면 x만 한쪽에 남겨놓고 우리가 지금 찾고자 하는 것이 x잖아요. 나머지는 다 한쪽으로 다 넘기는 거예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는 우리가 좀 전에 살펴봤었죠. 그대로 진행하면 됩니다. 따라서 x는 5보다 크다라는 것이 나오게 되죠. 두 번째 예제가 5x-4가 11-2x보다 작다. 마찬가지 x를 한 군데로 몰아야겠죠. 몰아내는 방법이 여기 있는 x를 없애는 겁니다. 없애고 다음 여기 있는 4를 없애고 그리고 이제 7을 없애고 그럼 x는 1보다 작거나 같다가 나오게 되죠. 그죠? 이 퀘이전과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래프로 표시하면 이렇게 되겠죠.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디스트리뷰션 해야겠죠? 풀어줍니다. 풀어주고 그런 다음에 한 곳으로 몰아야겠죠. 4x만 남겨놓고 다음에 마이너스 4를 없애야 될 거 아니에요? 자, 마이너스 4를 없애기 위해서 마이너스 4로 나눠줬어요. 이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이 있는 거죠. 이 퀘이전과 다른 점. 뭐가 달라지게 되나요? 여기서 이렇게 되면서 마이너스를 곱해주는 바람에 부호가 여기서 이렇게 탁 방향이 바뀌었죠. 그죠? 방향이 바뀌는 거. 그래서 x는 마이너스 4보다 크다. 같거나 크다 해서 이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다음에 그래핑 the intersection of two sets. 두 셋의 인터섹션, 교집합을 그래프에 표시하는 방법. 3x가 3보다 크고 6보다 작다. 이건 뭐냐니까 x는 3보다 크다는 것과 x는 6보다 작다는 것의 교집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각각을 그래프에 표현하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겠죠. 이 중에서 교집합이 되는 부분은 이 부분이죠. 따라서 x는 3보다 크고 6보다 작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도출이 되는 거죠. 간단하죠? 이번에는 x-5가 -7보다 크고 0보다 작다. 이런 경우 어떻게 될까요? 마찬가지입니다. x만 남겨놓고 나머지들 -5를 없애야겠죠? 없애는 방법이 이렇게 없앴습니다. 이렇게 해서 표시를 하면 되죠. 그러면 이걸 표시하고 그리고 또 남아있는 이것을 표시해서 서로 간의 교집합을 구하는 것이 얘기되는 거죠. 그죠? 유니온은 합집합입니다. 합집합을 구하는 것. x는 3보다 크거나 또는 x는 6보다 크다. 그럼 3보다 큰 것과 6보다 큰 것의 합집합이 되는 겁니다. 3보다 큰 것, 6보다 큰 것의 합집합. 그럼 따라서 3보다 큰 것이 되겠죠. 요게 됩니다. 그죠? 다음에 이번에는 x 플러스 2가 0보다 작거나 또는 x-3이 0보다 크다. 하나만 남겨놔야 되겠죠? 하나만 남겨놔, x만 남겨놨으니까 이렇게 됐고 이것도 x만 남겨놓고 왼쪽 사이드, left side에다가 x만 남겨놔야겠죠? 남겨놓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합집합을 구하면 되는 거죠. 자, 이걸 표현하는 방식이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이걸 interval notation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구간이 어떻게 되나요? 마이너스 무한대로부터 마이너스 무한대와 플러스 무한대는 그냥 무한대로서 같습니다. 마이너스 무한대라는 것 자체가 없어요. 그냥 무한대입니다. 무한대에서 2까지, 마이너스 2까지. 근데 마이너스 2는 포함이 되지가 않죠. 그죠? 무한대 역시도 끝의 수는 포함될 수가 없죠. 포함되지 않을 때 이렇게 괄호로 표시합니다. 이것은 이렇게 표현하게 되죠. 그런데 어디 있나요? x사이가 나와버렸네. 그런데 포함되는 경우에 노테이션은 만약에 2를 포함한다 그러면 이때는 브라켓이 돼요. 사각형 끊겨져 있는 그런 괄호가 됩니다. 근데 예제가 있으면 나올 거예요. 예제가 나오면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엑서사이즈를 각자 풀어보시기 바랍니다.